난방비 폭탄에 도미노처럼 다른 물가도 오르면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어제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상반기에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난방비는 인상 속도를 늦추기로 했는데 뒤로 미뤘다가 다시 또 난방비 폭탄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정희윤 기자입니다.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.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며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꺼낸 건 공공요금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요금 동결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. 도로,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줄줄이 예고됐던 고속도로 톨게이트비, KTX 승차권 그리고 우편요금 인상 계획을 접겠다는 겁니다. 지방정부엔 동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대중교통과 상수도 요금 등 지방정부 관할인 요금을 안 올리면 특별급부세 형태로 재정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. 정부 요청에 당장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 말 하려던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올겨울 서민들을 힘들게 한 폭탄 수준의 가스와 전기 요금은 안 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대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래 계획보다 인상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. JTBC 정희윤입니다.